남자분이 매일 하려고 그러는데 매일 미쳐버리겠대 그 여자분 입장에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하고 와. 아, 남자친구가 아, 뭐 요 정도 성욕이면 괜찮다. 횟수로 그냥 딱 뭐 정하겠습니다. 몇 회 정도면 괜찮다. 일주일에 2주에 세 번. 아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발기된 운동을 만들어주세요. 약으로 하든가. 네. 약으로 안 되면 주사로 하든가. 어. 주사로 안 되면 수술을 하든가. 네, 오늘도 아는 성인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도 되게 재밌어요. 저는 10살의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음흠.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고요. 남편 주변에서는 어린 아내 얻어서 부럽다고들 한다는데 아하. 그러나 문제는 관계를 가진 지 6개월도 넘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잘 안 돼서 하다가 멈추고 아하. 하다가 멈추고 네. 반복하다 결국 미안하다며 내일 하자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6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돈도 잘 벌고 절 많이 아껴주고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에요.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고요.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긴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사실 이혼 생각도 들거든요. 네. 남자들은 40대가 되면 성욕이 많이 줄어드나요? 아하, 깜짝 놀랐어. 줄어드나요? 40대 되면? 이거 지금 왜 하필 40대도 30대도 있고 많은데 아직 저는 왕성을 한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확인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다 약간 그 저 자부심이 뭐, 있더라고 자부심이. 네, 저 뭐 TMI이긴 한데 뭐 며칠 전에도 자위를 3회 TMI. 이상 확인이 안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밖에서 많이 받는다거나 뭐 그런 직업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들이 발기도 잘 안 되고 좀 성욕이 감퇴하나요? 이게 이제 발기 부전의 원인을 보면은 네. 이제 심리적인 원인하고 기질적인 원인, 그 신체적인 원인으로 네.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 심리적인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예요. 제가 이 남편 심리를 알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서 네. 우리 내일 하자 이랬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일이 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자기 여성분도 노력을 했는지 어느 날은 스페셜하게 정말 이렇게 슬립 입고 막 이렇게 기다렸을 때 그때도 만약에 남편이 그런다면 그건 조금 이제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와. 자기도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왔어 막 이렇게 그렇지, 있는 그렇지. 상태에서 결혼한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끔 집에 가서 부인이 그냥 펑퍼짐한 티 이렇게 입고 그냥 뭐 이렇게 세수만 하시고 그냥 오빠 뭐 오늘 밤에 뭐 어때? 라고 하면은 그게 좀 안생인데요. 근데 뭐 무섭긴 하더라도 갑자기 뭐 샤워 같은 거 다 하고 무슨 향수 좀 뿌리고 좀 잠옷 야시시한 거 입으면은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판에 박힌 그런 거에 대한 익숙함, 그쵸. 지루함 그런 걸 우리가 건택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맞아. 갖고 저랑 친한 형은 아직도 애들도 있는데 가끔은 둘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외곽으로 싹 나가서 롯데월드 한번 가시고 그렇게 하면 또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맞아. 또 뭔가 또 불타오른다고 하니까 여성분께서 좀 유리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과연 노력을 했는지 서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 뭐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이제 안 되는 원인이 그 와이프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것도 있을 심리적인 수 있고. 어떤 불만 같은 게 쌓여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없는데도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그 기능적으로 병원적으로 비뇨기과를 방문을 한번 해보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되게 쉽게 풀릴 것 같고 미안해 내일은 해볼게. 보통의 남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일은 해볼게란 말 안 하거든요. 내일은 해볼게라는 건 의지는 있는 건데 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 여성분 이것만 치료되잖아요. 남편분 돈 더 잘 벌걸요. 밖에서 돈 잘 버는 저랑 친한 형들도 보통 가정이 진짜 화목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형수님하고 사이가 옛말에 좋은, 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가만 사서 아침에 서지 않는 놈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성적이나 뭔가 그게 쾌활하거나 막 되게 에너지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봐봐 그런 남자 만나야지. 연락주세요. 실제로 내가 종합병원에 이제 비뇨기과 과장으로 있을 때 남자분이 매일 하려고 그러는데 매일 미쳐버리겠대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하고 와.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공중파에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혼을 한 거야. 그것도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혼까지도 처리할 수 있구나. 남자친구가 뭐 요 정도 성욕이면 괜찮다. 횟수로 그냥 딱 뭐 정하겠습니다. 몇 회 정도면 괜찮다. 일주일에. 저는 그냥 일주일에 두 번은 조금 과한 것 같고 그냥 그 한 달로 치면 여섯 번 정도, 그러니까
2주에 세 번. 저 30대 때는 진짜 맨날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이제 만약에 이제 부부가 이제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생기면 저는 한 달 한 번 정도는 와이프랑 성 토크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원탁이 앉아가지고 저 이거 프로젝트 빔 싸가지고 예, 예, 난 그냥 난 진짜 내 와이프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자기야 저번에 내가 발가락 이렇게 1분 빨았던 거 어땠어? 별로였어. 오케이. 발빨 시간에 뭐 거의 덧빨던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 노력하시면 돼요. 제가 장담하건데 장담까지 할 수 있어요? 장담하건데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네. 발기된 음경은 만들어줄 수 있다. 약으로 하든가, 네. 약으로 안 되면 주사로 하든가, 주사로 안 되면 수술을 하든가. 그래서 두 분 만약에 이제 아름다운 사랑하셔가지고 또 아가도 태어나고 이러면 연락 주세요. 부잔치 사이 맞으시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너도 같이 가는데. 오늘의 신도 역시나 success. 너 아직도 구독 안 눌렀니? 혼날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